나는 남편을 사랑한다. 그리고 남편도 나를 사랑해준다. 그러나 요즘 들어 남편은 뭔가 불타오르지 않고 늘 이렇게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다. 드디어 남편의 정력이 수명을 다해버린 걸까? 또 이렇게 무기력하게 누워있나? 진짜 요즘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니 뭐라고 웅얼웅얼 대답을 하는데 얼마나 매갈이 없이 말하는지 옆에 매조미가 놀고 있는 소리에도 무치기 일쑤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염될 정도의 무기력함. 따라서 오늘은 남편의 정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왔다. 좀 같이 운동 좀 하러 가자. 그치, 뭔 운동이야. 안 좋아 보이니까 하는 말이지. 아니, 쉬는 날이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아니, 쉬는 날은 무슨 쉬는 날에도 이러고 평일에도 이러고 있잖아. 그렇지 않아. 아, 내가 준비한 거 있는데 이리로 따라와봐. 네. 아, 잠깐 와봐. 앉아봐, 앉아봐. 아휴. 왜요? 아, 그리고 일단 이거 유니폼 입으시고요. 나 이거밖에 없는 줄 안다니까 사람들이. 저 옷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저 옷만 입기는 한다. 그렇게 마이크까지 차게 만들고 좀 간단한 테스트를 가져왔거든요. 뭔 테스트인데? 건강 테스트 같은 거야? 아니, 무기력 테스트. 무기력 테스트 같은 게 어딨어 세상에. 사실 준비해온 테스트는 무기력 테스트가 아니고 정력 테스트인데 거지곳대로 말하면 분명 반발할 게 뻔하니 무기력 테스트라고 속인 뒤 마지막에 밝힐 예정이다. 첫 번째입니다. 네.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야, 옆에 턱걸이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 옷걸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한 개. 요즘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춥잖아. 뭐야? 춥잖아? 그럼 뭐야, 이거 집안에 집도 추우세요 혹시? 솔직히 추워요. 요즘 난방비가 너무 올라 보일러를 꺼서 춥기는 하다. 컵라면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는다. 뒤에 컵라면. 전 전혀 아니죠. 저거 하루에 하나씩 먹으려고. 아, 이거는 사놓고 안 먹는 거잖아. 무슨 소리야, 지금 이미 두 개 비었구만. 매일 콜라나 탄산음료를 한 병 이상 먹는다. 제로는 포함 아니잖아, 맞지? 야, 제로는 야, 제로도 설탕 들어있대. 설탕... 그래? 아무튼 총 문항 10개 중 9개로 이런 생활이 지속된다면 남편의 정력은 분명 소멸할 것이다. 사실은 정력 테스트였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정력 부족할 우리 계정 씨를 위해서 오늘 좀 운동도 좀 하고 좀 기력 좀 채울까 합니다. 안 해. 아이고. 안 돼, 나가야 돼. 빨리. 끝났잖아. 마이크 껐잖아. 이러면 일 아닌 거잖아. 야, 쉬는 날엔 쉬어야지. 쉬는 시간에는 엄마랑 거랑 같이 쉬어야지. 쉬는 시간에는 쉬어야지. 탄산음료. 아빠 이거 맨날 먹지? 아니야. 뭔 소리야, 아빠. 아, 방금 이것들이? 아빠 맨날 아니지, 아빠는 맨날 술 먹지. 엄마도 그렇잖아. 맞는 말이라 더 이상 반박을 할 수가 없다. 자, 압수합시다. 압수합시다. 아, 예. 아, 뭘 이렇게 전해주는 거야. 아무튼 더 이상 이렇게 처지게 둘 수는 없어서 억지로 산책로로 끌고 나왔다. 아니, 원래 이렇게 추운 날에 뛰어가지고 열 내면은 감기 걸려요, 오히려. 아, 뭘 감기 걸려. 지금 오늘은 좀 따뜻한 편이구나. 사람도 없구만, 지금 달리는 사람들이 사람 없구만. 사람 엄청 앞에 지금 조경하고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뛰어! 몸을 단련시켜! 빨리! 봐! 애기도 잘 뛰잖아. 쟨 애기니까 잘 뛰지. 아니 진짜 안 돼. 나 빨리 뛰어. 손 잡고, 아빠 손 잡고 끌고 가. 뛰어! 정말이지, 이 정도로 게으를 줄이야. 아휴. 이거 얼마나 잠깐만, 쪘다고 지금. 이게 뭐야? 훌라후프야 이거? 와, 대박. 훌라후프야. 해볼까? 해봐. 허리 강화에 좋은 훌라후프를 자질해서 하다니 생각지도 못한 호재이다. 와, 이거 너무 큰데 근데? 그 뒤 갑자기 열심히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남편. 드디어 제대로 할 마음이 생긴 듯하다. 이제 가볼까? 아, 뛰어. 뭘 어디? 아니었구나. 아, 운동 제대로 하면 너 먹고 싶다 했던 거 그거 사줄게. 뭐야? 굴 비싼 굴 있잖아요. 어디 유튜브에서 본 엄청 비싼 굴을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걸 미키로 던져봤다. 와, 물 타! 아, 근데 이거 뛰었다고 씨, 땀이 이렇게 나냐? 운동도 좀 해. 씻어야겠다. 같이 씻을까? 됐어요. 뭐 새삼 이렇게 부끄러워해. 어! 아, 왜? 나가! 아, 같이 씻자. 아, 어떻게 씻는다고! 아, 나도 좀 이렇게 좀 씻겨줘. 저렇게 완강히 거절할 줄이야. 그렇다면 다음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좀! 누워봐. 아, 씻고 나왔으니까 내가 마사지 한번 해드릴게. 다행히 이건 싫지 않은지 순순히 눕는 모습. 이제 조금씩 뭉친 몸을 풀어주며 야릇한 분위기로 넘어가 보자. 아니, 좀 불 좀 켜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아니지. 야, 그 타이 마사지 이런 데도 가봐. 불도 싹 꺼놓고. 이게 타이 마사지가 아니야. 타이 마사지로 해줘? 다시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자. 앞으로 돌아봐. 앞은 아직 초라했어. 얘 증명하면 되잖아. 안 돼. 어? 여기서 아니 해줄게. 꽃 말고 애가 초라하다고. 애가 이 사람 이상 나 안 받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마사지는 포기하고 남편의 몸보신을 위한 장을 보러 가기로 했다. 마트에서 뭐 사게? 복분자.
분자? 분자가 정력에 좋대. 아, 나는 그런 거에 약물에 의존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라니까. 어, 이게 뭐 약물이야. 약물이지, 도핑이잖아, 도핑. 아이, 차돌려, 바로 차돌려 나는. 그러니까 돌린도 주면서 왜 안 돌리는 거지? 내심 복분자주를 먹고 싶었나 보다. 아 이거 진짜 좀 그런데 라고 툴툴대면서 순순히 주류 코너까지 앞장서는 남편. 일단 이거 그냥 가볍게 한 5병 담을까? 이거면 양주 하나가 낫지 않나? 다 너를 위한 투자란다. 그 뒤 오늘을 위해 준비한 최후의 필살기 드디어 왔구먼. 메조미가 자면 이걸 입고 남편을 홀려볼 예정인데 일단 맛보기로 잠깐 보여줘볼까 한다. 여보 잠깐만 와봐. 여보 나 왔네? 야! 어? 이게 아닌데? 빨리 아, 들어와봐! 자세히 보고 나가! 예전이 들어오네. 또 실패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수는 죽었던 이도 벌떡 일어나게 한다는 장호와 벽분자의 조합뿐. 짠! 좋다. 벽분자로 달달해진 입안을 알맞게 구운 장어 꼬리로 달래주면 이거 하나 먹으면 그냥 와 너 오늘 어떡하냐? 예 얼른 먹기나 하세요. 팔팔해지는 것 같아? 힘이 막 솟아? 너 이만 잠깐만 그 너 책상에서 갑자기 메조미에게 뭔가 가져오라고 시키는 남편. 그렇게 메조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 아유. 아니 이런 거 말고 실전 하나 잘하라고. 화장실 간다고는 돌아오질 않아서 방에 들어가 보니 남편은 이미 취해서 뻗어 있었다. 어, 자고 있어. 어? 그럼 일어나. 야 장어값은 해야지. 와 진짜 잔다고? 다음날 더 이상 남편 놈에게 기대를 안 하기로 했다. 또 묻어보고 있어? 어디 갔다 왔어? 나 왁싱하고 온다 했잖아. 어? 왁싱하고 온다 했잖아. 아 지금 하고 왔어? 어. 야! 아무튼 남편은 오늘도 건강하다.